니콘 D5는 니콘의 최상위 기종으로서 큰 부피와 무게를 갖추고 있지만 세로 그립 일체형 구조와 마그네슘 합금과 방진망적 지원 등 니콘 최상위 사양을 갖추고 있는 고성능 DSLR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DSLR만큼 전면과 후면, 상단, 측면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버튼들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고요. 매우 폭넓은 사용 설정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기능들은 화질을 설정한다든가, 연사를 바꾼다든가, 웬만한 화이트 밸런스 변경, 각종 펑션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가 해당 자주 사용하는 기종을 등록하게 되면은 사실상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카메라의 거의 모든 핵심 조작을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조작성을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면과 후면 두 개의 커맨드 다이얼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고, 서브 셀렉터와 세로 촬영용 서브 셀렉터, 멀티 셀렉터까지 다양한 단독 버튼들을 배치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전면에 보시면 펑션 버튼 2까지 세 개의 커스텀 설정이 가능한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AF 설정 변경을 위한 AF 모드 변경과 AF 설정 변경을 위한 버튼이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오작동이 없도록 촬영 모드 다이얼이 아닌 촬영 모드를 단독 버튼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적용이 되었으며, 측광과 브라켓팅 역시 오작동이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버 레버 역시 락 버튼을 누르고 돌리는 방식으로 미러락이, 락업, 셀프 타이머, 정숙 촬영, 고속 연사와 저속 연사, 싱글 촬영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 버튼 측면에는 동영상 전용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는 ISO 버튼, 노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부피의 카메라이면서 동시에 전후 좌우 다양한 부분에 관련한 조작 체계들을 갖추고 있고, 후면 제어판 하단에 화이트 밸런스와 퀄리티 또 관련 정보를 볼수 있는 기능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작성은 메뉴를 통해 조작 메뉴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정의 제어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PV, 펑션 1, 펑션 2, 펑션 3, 또 PV를 누르고 돌렸을 때에 대한 기능 설정을 각각 변경할 수 있고, 펑션 3와 AF ON, 또 서브 셀렉터 AF 고정과 서브 셀렉터 중앙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동작, AF ON 버튼.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기능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버튼에 대해서 다 똑같은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 버튼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는 해주고 있는 편이면서도 동시에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형태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것 또한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멀티 셀렉터의 중앙 버튼을 촬영일 때 최종 중앙 초점 포인트로 리셋을 할 거냐 하지 않느냐, 또 재생 상태에서 또 어떤 확대의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건지, 또 라이브 뷰 상태에서는 또 어떤 기능을 할지, 또 커맨드 다이얼의 양 전면과 후면 모드에 대한 역방향 회전이라든가 조리 계획 값을 변경한다든가, 메인과 서브를 뒤바꿀 수도 있고, 재생 상태에서 프레임을 10매 이상의 프레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들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멀티 셀렉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떼고서 쓸수 있는 거라든가, 표시기 방향 설정, 라이브 뷰 옵션, 이런 것들 굉장히 상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최적화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본 설정 값에서도 거의 니콘 카메라를 그동안 이용했던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또한 D5는 LCD의 터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LCD의 터치를 상당히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재생 상태에서 확대 및 축소, 그리고 프레임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에서 주로 이용을 할수 있고, 라이브 상태에서 AF 포인트를 이용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최신의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기종들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는 플래그십 카메라로서 오작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으로, 상당히 오히려 아주 터치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형태의 조작 체계를, 제품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도
돋보이는 부분입니다.